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길이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해답 없는 돈의 길, 인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어 결국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고 현실과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금같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고 암송하는 성결 구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용광로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용광로는 뜨거운 곳입니다. 그런데 용광로에 들어가면 뭐든지 다 순금이 되고 정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광로에 들어가서 다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고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다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용광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은 성경에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용광로에 있으면 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의 용광로에서 나쁜 것은 다 없어지고 내 속에 있는 두려움, 분노, 시기,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집니다. 나쁜 것은 다 태워져서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의 용광로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또 버티어 결국 순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